이번 21대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고3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내려가죠. 입지자들은 고등학교 학사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일부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대책 마련에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만 18세 인구는 2만 명 정도입니다. 생일이 선거일 이전인 유권자는 더 못 미쳐 전체 0.5% 안팎이지만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 확장성을 가질 공략 지점입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줄줄이 이어질 고등학교 졸업식은 총선 입지자들에게는 중요한 홍보의 장입니다. 졸업식에 학부형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학교 입구에서 명함 나눠주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운동을 했었어요. 명함 주면서 우리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지역에 있으려면 젊은 사람이 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나가서 설명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 선관위가 국회에 법률 보완을 요구한 상황. 그중 하나가 학교 시설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장소는 왕래가 자유로운 곳으로 명시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교실이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돌려선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법에선 학교에서 연설이 가능하다고 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어느 장소까지 가능하고 또 교실에서 제한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더 필요하다며 당장은 학생들이 불법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정통신문, 학교 앱,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청도 대책 마련의 고심인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 나머지 내놓은 여러 행동 지침이 자칫 교복 입은 유권자들의 축제를 방해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들, 뭔가 이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법을 주는 형식 방식으로 이 선거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된 21대 총선. 선거사에서 분명 기록할 만한 시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어설퍼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조세입니다. 정말 앞으로